안녕하세요 여러분, 진야입니다. 네, 오늘은 자, 안녕하세요 여러분, 레시피 메이커 진야입니다.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튀김에 관한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. 제가 저번에 올렸던 밀가루에 어떤 걸 섞어야지 더 튀김옷이 바삭한지에 대한 영상을 찍어봤는데요, 그에 대한 후속작으로 여러분이 왜 튀김을 할 때 튀김가루를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와 이 튀김가루를 이용해서 집에서도 쉽고 빠르게 일식 튀김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일식 튀김의 대표적으로 솔직히 볼 수 있는 이렇게 새우를 가지고 제가 일식 튀김을 보여주려고요. 새우 말고도 치커리, 버섯, 애호박으로 일식 튀김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먼저 처음에 제가 왜 여러분이 튀김가루를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드릴 건데요. 일단은 이 튀김가루에 대한 성분표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성분표를 보시면은 밀가루, 천일염, 양파가루, 마늘가루, 그리고 쌀가루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. 튀김가루 성분은 그 튀김가루를 만드는 회사마다 제품의 구성이 약간 다른데, 뭐 밀가루와 녹말가루가 섞여진 것도 있고 밀가루와 쌀가루가 섞여진 것도 있고, 옛날에 봤던 것 중에 콩가루가 섞여 있는 것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. 일단은 이렇게 밀가루만 사용하는 것보다는 쌀가루와 녹말가루를 사용하는 게 가장 좋아요. 같이 사용하는 게 좋아요. 그것만 사용한다는 게 아니고, 그 이유는 쌀가루와 녹말가루에는 글루텐이 없기 때문에 밀가루보다 훨씬 더 바삭한 튀김옷을 만들 수 있게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이 튀김가루를 사는 게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. 여러분, 요새 물가가 어떻습니까? 여러분이 열심히 지갑을 살찌우려고 노력을 하지만 저희 지갑은 어쩔 수 없이 혼자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. 아주 슬프게도 말이죠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지갑 다이어트를 방해하기 위해 이렇게 튀김가루 하나만 사시는 게 여러분의 지갑 사정에 좀 더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. 이 튀김가루에 보셨듯이 쌀가루, 양파가루, 마늘가루, 소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, 뭐 소금은 집에 다 가지고 계시니까, 웬만하면 다 가지고 계시니까 상관이 없다 치고, 밀가루도 뭐 사면 되죠. 요새 밀가루가 비싸졌다곤 하지만 싼 브랜드의 밀가루를 사시면 그렇게 뭐 부담되는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양파가루, 마늘가루, 쌀가루까지 들어가면 솔직히 좀 더 힘들죠. 이렇게 섞여 있는 걸 사는 게 그렇게 하나하나 사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튀김가루를 쓰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. 네, 일단 여러분이 왜 튀김가루를 쓰셔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설명은 이 정도만 해드리고, 이 튀김가루를 가지고 여러분이 집에서도 쉽게 일식 튀김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보시죠. 자, 이렇게 제가 반죽 튀김 비율을 보여드리려고 계량기까지 준비했습니다. 저는 평소에 계량을 감으로 하는 스타일이라 그냥 반죽 상태로 보고 이 정도면 괜찮네 하는 스타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정확한 비율을 알려드리기 힘들더라고요. 그리고 생각보다 반죽 비율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고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반죽 비율을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게 계량기를 준비해봤습니다. 맞추고 물은 한 210ml 정도 준비해줄게요. 제가 210ml로 맞춘 이유는 보통 소주 종이컵 있잖아요, 그게 한 70ml 정도가 나와요. 그래서 소주컵 3개 분량으로 보시면은 편하기 때문에 제가 210g으로 맞췄습니다. 그리고 튀김가루는 140g 정도 맞춰줄 겁니다. 하나, 둘, 140g 이렇게 준비를 해주고, 섞을 때는 뭐 손가락을 쓰셔도 되고 그냥 젓가락을 사용하셔도 되는데, 저는 보통 손으로 감을 많이 보는 스타일이라 일단 저는 손으로 하겠습니다. 손 깨끗이 씻었습니다. 이렇게 그냥 대충 휘휘 저어주세요. 너무 다 섞으려고 하지 마시고 대충 휘휘 저어주셔서 그냥 글루텐 생성이 최대한 적게 적어지게. 그래서 물도 차가운 물이나 얼음물을 쓰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. 재료가 들어가면서 덩어리진 밀가루들이 부서지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너무 다 안 섞으려고 하셔도 돼요. 딱 봤을 때
반죽이 좀 흐를 정도로 저는 이 정도 상태의 튀김 반죽을 좋아합니다. 이게 진짜 얇게 나오고 바삭하게 나오거든요. 이제 이 상태로 준비해둔 재료들을 넣어볼 건데 먼저 제가 새우튀김을 해볼 거예요. 근데 새우튀김을 할 때는 새우를 좀 까시는 걸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제가 그래서 새우 까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일단 손 좀 씻고 올게요. 이 새우를 까볼 건데 이건 머리가 없어서 원래 머리가 있는 새우는 머리를 이렇게 따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끝부분 있잖아요. 끝부분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다 아 이거는 너무 해동이 돼서 잘 안되네요. 이렇게 벗겨지면 안되는데 새우가 별로 좋은 상태가 아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. 이런 식으로 하면 진짜 쉽게 깔 수 있거든요. 근데 이게 새우 상태가 별로 안 좋네요.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먼저 다리를 다 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리면은 쉽게 벗길 수 있습니다. 제가 새우 껍질 벗기는 게 솔직히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아요. 그냥 쉽게 벗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요새는 뭐 포크를 이용해서 하는 분들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이 방법이 가장 편하더라고요. 생새우로 하시면은 이 방법으로 하시는 게 전 가장 편해요. 그냥 제 경험에 의존해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. 일식 새우를 보시면은 길쭉길쭉하잖아요. 일식 새우의 길쭉길쭉한 만든 방법은 옛날에 초밥집에서 일했을 때 배웠던 방법인데 먼저 이렇게 마디들을 약간씩 끊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꾹 누르는 겁니다. 꾹꾹 눌러서 이렇게 펴주는 거예요. 그러면은 이렇게 약간 길쭉하게 나옵니다. 보시죠. 이렇게 보시면은 길이 차이가 확실히 나죠?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나? 끊었을 때, 안 끊었을 때 길이 차이가 확실히 납니다. 원래 이건 제가 좀 덜 끊은 건데 저는 이렇게 끊었을 때 새우를 잘못하면 새우살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더라고요. 그래서 솔직히 별로 좋아하는 방법은 아닌데 오늘은 일식 튀김, 새우튀김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때문에 제가 이 방법을 소개시켜드린 겁니다. 솔직히 저는 추천하는 방법은 아닙니다. 뭐 이렇게
30분 동안 실온에 방치해둔 치커리 튀김입니다.